음악을 사랑하시고 우리 한국 가곡을 아끼시고 좋아하시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제 제가 유튜버 1인 방송을 어제 시험 방송을 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험 방송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불만이 하나 있습니다. 이 방송을 해보니까 제가 피아노를 치면서 이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제가 가뜩이나 머리가 큰데 더 크게 나옵니다. 그래서 불만이 있습니다. 이제 뭐 어쨌거나 저는 지금은 현대 사회에는 모든 것이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재미가 있으면서도 이렇게 좋은 시간이 되게끔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노래를 잘하려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 극복해야 할 이제 발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할 때마다 조금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선에 자세부터 제가 시범을 보이고 설명을 한 다음에 김규환 작곡 이미 오시는지를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잘 보이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이게 척추동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세가 좋아야 됩니다. 제가 전구를 좋아하는데, 전구를 쳐도 그렇고, 뭐 피아노를 쳐도 그렇고, 이 기능적인 것은 우선에 이게 자세가 좋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기능이 잘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노래하려고 하면은 이 자세가 발라야 되는데, 우선에 내 몸을 내가 이 시간 한 키가 5cm 더 큰다고 생각하고, 몸을 이렇게 쭉 펴셔야 됩니다. 목을 이렇게 좀 빼고, 척추, 요추 이걸 곧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내 몸이 일자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고, 무조건 몸을 쭉 펴셔야 됩니다. 이 훈련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하실 것은, 일단 이 가슴을 평상시에는 우리가 가슴을 이렇게 안 높입니다. 노래할 때는 가슴을 약간 들어줘야 됩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서는 손을 이렇게 귀에 닿도록 쭉 펴시고 손을 내리면은 가슴은 그대로 두고 팔만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가슴이 약간 올라온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횡경막도 자유스러워지고, 이 안에, 이 공간이 점점 이렇게 유지가 되겠죠. 그리고 양쪽 갈비뼈, 이것은, 일자가 된다고 생각하시고, 양쪽을 쭉 펴셔야 됩니다. 이렇게. 쭉 펴셔야 됩니다. 가슴을 들고, 약간 들고, 또 많이 들어도 안 되겠습니다. 그래, 쭉 펴시고, 하여튼, 쭉 펴셔야 되겠습니다. 이 몸의 중심은, 이 발가락 끝에 한 60%, 이제 발이 보면 발등이 이렇게 조금 솟아있죠. 그 앞쪽에 무게중심을 한60% 두고 뒤쪽에 한40%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몸의 중심을 발끝에 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보시면은 이 몸이 본능적으로 바로 서려고 하는 이 구심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적 이 배꼽밑이 당겨지고 약간 긴장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몸의 중심을 앞에 둬야 되고, 양쪽 발은 똑바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느 한 발에는 약간 앞으로 내서 몸의 중심을 앞으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악가들이 무대에 서게 되면 보통 이게 좀 당당해 보입니다. 그거는 이렇게 가슴을 들고 몸을 쭉 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꼭 그렇게 하시고, 매일같이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나무가 보면은 큰 나무가 있습니다. 그 땅속에는 엄청난 뿌리가 뻗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이제 무성한 가지가 이렇게 되는데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명치끝 이 밑에는 약간 긴장 상태에 있어야 됩니다. 이 힘을 좀 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 위로는
약간 유연하게, 예. 긴장을 좀 풀고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쭉 이게 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호흡에 대한 것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에 이 바로 서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시면 다 이렇게 벽이 있는데, 키를 지으듯이 이렇게 똑바로 서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키를 재듯이 이거는 다 교과서에 나온 이야기고 제가 독일 가서 레슨을 받는데 그 이야기를 교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시더라고요. 키를 재듯이 하라. 그래서 우리가 일단 몸을 쭉 펴는 연습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연습은 안 하고 공명이 어떻고 호흡이 어떻고 그 순서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탄력성을 유지하는 겁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장구나 북이 그 줄이 느슨할 때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팽팽하게 당겼을 때 땅땅 소리가 좋은 소리가 나는 원리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오장의 발끝에서부터 목의 중심을 앞에 두시고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쭉 몸을 펴는 겁니다. 그러면 보기도 좋습니다. 무대에 섰을 때 당당해 보이고 제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옷자락이, 내 모습이 나올 때, 청중에게 보일 때부터 벌써 음악이 시작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게 몸이 악기이기 때문에 일단 자세부터 바로 서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바이올린이 스트라디 바리우스라고 하는데 이제 목표는 높은 데 두고 내 몸을 노래하기 좋도록 하는 그 명기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부터 꾸준하게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중요한 거는 아무리 알아도 실천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연습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나이가 먹어도 지금도 무대에 서고 있습니다. 성악을 하려고 그러면 늘 절제되는 생활을 해야 되고 꾸준하게 노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규환 작곡 이미 오시는지 다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이 노래는 참그 좋은 노래입니다. 아주 서정적이고, 멜로디가 아름답고, 또 흐름이 아주 좋은 그런 가곡이 되겠습니다. 저는 한국 가곡 중에서 이미 오시는지 제일 좋아하는 가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중고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오고 아주 그참 아름다운 곡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만 불러보겠습니다. 빛 모아
이 곡은 참 좋은 노래입니다. 제가 이것을 무대에서 참 많이 불렀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실정이 안 나는 노래가 이 임용훈 시인지가 되겠습니다. 금방 참 피아노를 제가 치면서 노래를 해보니까 고향 생각이 납니다. 제가 이 정도라도 피아노를 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김천 대덕 그 관트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는데 교회가 우리 마을에 있었습니다. 우리 집이 교회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골에 뭐 반주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시골에 있을 때 어린 시절 그때 아리아 이제 올겐인데 제가 교회 반주도 하면서 이제 찬송가 전체를 4부로 이렇게 연습을 해서 다 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에 있기까지 교회의 영향력이 참 컸습니다. 감사드리고 늘 저는 객지생활로 하더라도 고향 생각이 늘 나고 또 부모님 생각도 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 시절에 그 경험했던 영향력은 죽을 때까지 평생을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그렇고요. 지금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노래 한 곡을 완전히 마스터 하려고 그러면 한 2시간 정도가 필요합니다. 요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일단 이제 어떤 가사가 미음이 나오거나 니은이 나오면은 그거는 이제 공명음이라 그럽니다. 일단 앞에서 소리를 공명을 시켜주고 울려주고 난 다음에 노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물망초 꿈꾸는 이렇게 돼 있죠. 이걸 바로 물이라고 바로 하면 안 되겠습니다. 물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공명을 한번 해주면서 공명음이기 때문에 물망초 꿈꾸는 그 다음에 받침이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성악은 연음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가가지고 마지막 받침은 마지막 순간에 받침을 붙여줘야지 좋은 노래가 됩니다. 이렇게 보면 대중음악은 그렇게 안 하는 수가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면 물망초 꿈꾸는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성악에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몸 중심으로 쭉 지속을 하다가 마지막에 받침을 갖다 붙이는 거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 곡을 해석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미 하고 쉼표가 있습니다. 8분 쉼표가 있는데 두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숨을 쉬느냐 그렇지 않으면 숨을 안 쉬고 호흡으로 살짝 끊고 지나가느냐 제가 이걸 많이 불러보니까 살짝 끊고 지나가는 것이 음악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미 오시는가 이런 식입니다. 예,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만드실 때 이 모음을 아주 그 잘 만드셨어요. 만들었는데 모음이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제 우 계통의 모음이 있고 이 계통의 모음이 있습니다. 다음에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우 계통의 모음은 외라든지 또 와라든지 또 워라든지 이런 건 우 계통의 모음이 되겠습니다. 이때는 입 모양을 노래하기 직전에 우의 입 모양을 하시고 우를 앞에 두고 그 발음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갈수패 이는 바람 그대 발 잡힐까 칠까입니다. 그러니까 우이 모양을 하고 취를 내셔야 됩니다. 외국 사람이나 멀리서 우리가 음악회 할 때 들을 때에 이 위 발음을 정확하게 안 하게 되면은 멀리서 들을 때
그냥 치의로 들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어떻게 하면 한국학을 잘 부를까? 제가 이거 대학교 가서 또그 국어 교육을 또 받을 기회가 있어가지고 교수님하고도 토론도 하고 했는데, 저 나름대로는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발음을 잘할 수 있는 그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느끼고 너무 좋아서 정말 무릎을 쳤습니다. 음악대학 다니면서도 이 한국 가곡에 대한 이 딕션을 가르치는 과목이 없습니다. 이태리 가곡, 독일 가곡, 뭐 프랑스 가곡은 많이 하지만은 그 한국 가곡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이 학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중 모음은 그렇게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런 이중 모음이 밑에 또 나와 있습니다. 내 마음은 외로워, 외하고 워가 되겠습니다. 요런 단어는, 글자는 동그라미를 연필로 해 놓으셨다가 정확하게 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앞에 또 공명 자음이 나옵니다. 이거는 그냥 네 바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멋이 없습니다. 반드시 네 한번 올려주고 네. 내 마음은 내 마음은 외로워. 외로워.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예. 예를 들어서, 빵집에 가서 빵을 주세요 해야 되는데, 방을 주세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은 외로워. 이게 말이 안 되죠. 내 마음은 외로워. 정확하게 하시는 습관을 기르셔야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끝에 새벽이 오려는지 새에는 요 에는 이 계통의 모음이 되겠습니다. 제가 다음에 정식으로 방송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에는 이 계통의 모음이 됩니다. 그래서 입 모양, 구강을 이 모양으로 하고 새를 발음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애기 갈때그 애의 모음이 되겠습니다. 이 새벽이 오려는지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마칠 때는 피아니심으로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맞힐 때는 아주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리게 맞힐 때는 이 음이 상승하는 기분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음이 그 낮아지는 그 플랫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승하는 기분으로 쭉 이렇게 조금 밀어줘야 되겠습니다. 바람이 이내 할 때, 이에서 내로 끝날 때 아주 살짝 물건을 갖다가 탁 놓는 것이 아니고 살짝 놓는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그냥 탁 그냥 깃털이 앉듯이 탁 이렇게 앉으면 놓으면 되겠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곡이죠. 이제 호흡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제일 처음에 호흡을 하고 들어갈 때잘 들어가셔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마치기 직전에 호흡을 할때 조금 복식호흡, 심호흡을 하셔가지고, 보통 맞을 때 느리게 맞추기 때문에 길게 이렇게 소리를 뽑을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이 호흡을 잘못하게 되면은 앞에 실컷 잘하고 다 까먹게 됩니다. 그래서 음악은 처음과 마지막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부르시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1절, 2절 계속해서 불러보겠습니다.
시간이 되셨습니까? 예, 오늘도 음악과 함께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음악을 잘하려 그러면 또 부르기만 자꾸 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우리 유튜브에 좋은 음악이 많이 있으니까 뭐 기악곡이든 성악곡이든 음악을 생활화하시고 매일 듣고 또 예를 들어 저는 이게 습관적으로 제가 이제 성악을 전공하다 보니까 어떤 한 곡이 있으면 그것을 다른 성악가들 한 10명 정도의 성악가들을 있는 대로 다 들어봅니다. 아, 예를 들어서 슈베르트 곡이면은, 아, 헤르만 프라이는 저렇게 부르는구나. 또 디스카우는 저렇게 부르는구나. 뭐, 마리아 칼라스는 저렇게 부르는구나. 많이 들어보면은 내가 어떻게 불러야 될 그 해답과 정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거짓말이 아닙니다. 한 곡을 많이 들어보세요. 많이 들으면 정말 그대로 따라 하시면은 원래 그 발전을 모방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많이 들으면은 거기서 많은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